지금 보다가 아까 살짝 빡쳐갖고 나갈 뻔했거든요. 왜요? 담배 피러. 오랜만에 연초가 피고 싶었어.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 좀 쫄았어 사실. 그냥 이것 때문에 이는 MC자고 딱 보는 순간 아 망했다 물리다. 어 뭐야 물리 질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어진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한 거지. 아 이건 나는 일단 뭐만 맞추면 돼? 답만 찾는 거를 애들한테 알려줘보자.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는지만 내가 이해를 좀 못하더라도.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조건만 잘 고르고 이 부분의 앞에 이 부분의 뒤에만 간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풀 수 있겠지. 그치?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신다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사실 생각보다 내용이 쉬워요. 그것이 발생했을 때 아 그럼 이 내용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무슨 상황이 일어나야 돼. 그치? 그 내용이 나와야 돼. 약 0.7%의 진야는요 프로톤 뭐에? 양성자죠. 양성자의 0.7%가 바뀌어요. 뭘로 바뀐대? 에너지로 바뀐대요. 이제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한거지 이는 MC 제곱으로 바뀌고 그리고 약 0.0000000045%가 뭐에? 그 에너지의 0.0000000045%가 결국에 comes 온대요. 뭐 하면서? 나누면서 in our direction 우리의 방향으로요. in the form 형태 뭐의 형태로? 햇빛의 형태로. 자 여기 부분은 이해돼? 어떤 애인가가 발생하면 이런 양성자의 0.7%가 변환이 된대요. 뭘로? 에너지로. 그리고 그 에너지가 뭐래? 우리한테 오는 거래. 됐어? 어떤 형태로? 햇빛의 형태로. 됐냐? 오케이? 네. 자, 뭔가가 일어나는 데까지 일단 가면 돼. The sun is the ultimate source of all energy on earth. 쉬워요, 첫 문장이. 태양이라는 것은 아주 궁극적인 자원입니다. 뭐에? 모든 에너지에 어디 있는? 지구상에. weather. 자, 솔직히 weather 잘 필요해, 안 필요해? 왜냐면 심지어 콤마 콤마니까 일단 나 같으면 버렸어. 일단 가보자. 뭐뭐이나 I not. trees in the forest. 아, 더 갔어야 되네? 그냥 다 안 봐도 되네? 그쵸? weather is used. 이게 만약에 사용되면 뭐에 의해서? 나무. 아, 그 풀떼기. 잔디밭에 있는 풀떼기한테 사용이 되던 아니면 숲에 있는 나무한테 사용이 되던 아니면 너의 차에 사용되던 어디에 있는? 길에 있는 어쨌든 간에 태양이 궁극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대요. 됐어? So through points though 미안 비록 뭐뭐일지라도 중요한 말이라서 중요하지 않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수록 내가 말했던 2차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있지 버려 다 제껴도 돼. 알겠어? 왜냐면 이거 진짜 쓸데없는 말이야. 시인들은 아마 선호할지도 모른데 뭔가 좀 더 evocative comparison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비교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라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천체물리학자께서는요 비유하신대요. 뭐를요? 태양을 비유한대. 어디에 비유한대? 핵융합 리액터 아크 리액터. 아니면 여기 있던 거 이거 뭐라 불러? 아크 원자로. 뭐 원자로죠.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핵융합 원자로를 위한데 원자로에서 뭐 하는 거야? 원자로가 뭐 하는 역할인 건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결국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네. 아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시인은 좀 더 뭔가 이쁘장한 비유를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천체물리학자는 태양을 여기다 비유한대. 이게 뭐 필요하냐? 결국은 뭐야? 태양은 어떤 원자로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원자로가 뭐 한다고? 에너지를 만든대잖아. 가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지금? 아직 안 돼. Astronomers 천문학자겠죠? 천문학자는 관찰합니다. 뭐를요? 태양의 지름이 is more than 더한대. 100 times 몇 배? 100배나 더 크대요. 뭐보다? than the earth is 지구의 지름보다 100배나 더 크고요. And it is unimaginably 상상할 수 없을 만큼 hot
뜨겁대요. 뜨거운 온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약 15밀리언이면 1500만인가? 1500만 도로요. 와, 1500도? 1500만 도? H 센터. 태양의 중심에 열이 이만큼 나오고 있대. 됐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상황이 이뤘어, 얘들아?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가자. 아, 또 이러네, 뭐. Within that heat. 자, 그리고 혹은, 태양에서 열을 내고 있다. 이것도 상황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 열 속에서라고 했으니까, 이번은 들어가기 애매하지. 그 열 속에서 열과 함께, the sun. 태양은 팩. 포장한다고, 이게 꾸며 먹은대요. Enormous pressure. 엄청난 압력을 포장하게, 그러니까 압력을 지니고 있는 거야, 태양이. 부연 설명. 그 중심은 43배 더 밀집되어 있대요. 뭐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러니까 압축도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엄청난 거지. 오케이?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긴 아직 애매한 경우. Under these extreme conditions.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주고 있는 거야. 그 극도적인 환경, 압축해가지고 되게 빡빡하게 있는 그 환경이 환경 속에서 누가 네 개의 양성자, 우리 주어진 문장의 양성자에게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슬슬 이제 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4번 아니면 5번 되겠네. 또 네 개의 양성자가 슬래밍, 모함 있는 부딪히고 있는 together 함께 부딪히고 있는 그 네 개의 양성자가 make one helium 하나의 헬륨 아톰을 만든대요. 뭘 통해? 핵융합을 통해서. 됐어? 아 뭔가 지금 이건 뭐야? 네 개의 양성자가 막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대. 이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일단. 그리고 혹시 애매하니까 4번이 같이 볼지 보자. 그것은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처럼? 많은 에너지를. 그러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잖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까 주어진 문장에 있었잖아. 에너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고? 4번이었죠. 꽤 쉽게 풀 수 있었어요. But it's enough.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건 충분하네. To power. 동력을 주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에너지로 우리 지구에 오는 건데 그걸로 우리 지구는 다 돌아가고 있는 거야. And more to. In fact, 사실 햇빛 속에 있는 에너지는 도달하고 있는 지구의 한층 포함하고 있대요. 몇 배? 12,000 times. 12,000배요. 더 많은 에너지를. 뭐보다? Humanity. 인간이 사용하는 1년에. 인간의 1년이, 인간이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2,000배가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한 거, 무궁무진한 거. 그쵸? 됐죠? 7번은 좀 흥미로운 질문이었네요. 끝.